안녕하세요. 음식과의 정면 승부 한끼 대첩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달래의 푸른 잎을 제거한 흰색 알뿌리를 은달래라고 합니다. 찬바람이 본격적으로 몰아치는 겨울의 목전에 만날 수 있는 이 은달래로 오늘 만들어 볼 요리는 고추장 무침입니다. 재료 준비를 시작으로 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 은달래는 원래 기간보다 더 키운 후에 수확하기 때문에 일반 달래보다 향과 맛이 더 좋습니다. 달래 특유의 알싸한 향은 알뿌리에서 나오게 되는데 알뿌리 속에 매운맛 성분이 날리시는 겨울에 잃었던 입맛을 돋우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손질은 특별하게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준비된 은달래는 200g이며 알뿌리에 붙어있는 것 껍질과 뿌리 끝에 뭉쳐져 있는 이물질을 제거해주세요. 요즘은 대부분 손질되어 판매하고 있지만 한 번 더 꼼꼼하게 확인하고 개수대로 옮겨가서 차가운 물에 여러 번 헹궈줍니다. 흔들어가며 씻으면 깔끔하게 세척이 됩니다. 세척 후에는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은달래 고유의 향과 맛을 느끼기 위해 다른 향신채소는 넣지 않고 마늘만 다져서 넣겠습니다. 마늘은 5쪽, 무게로는 15g을 준비했습니다. 다음은 양념장입니다. 나물을 무칠 수 있는 넓은 볼을 준비해서 고추장 3스푼 70g, 고춧가루 2스푼, 설탕 1스푼, 멸치 액젓 2스푼, 양조 식초 2스푼, 매실청 2스푼, 다진 마늘을 넣고 양념장을 골고루 섞어주세요. 완전히 섞은 후에 은달래를 넣고 뭉치지 않게 털어가며 버무려줍니다. 통깨를 추가해서 바로 드셔도 되지만 기호에 따라 참기름 2스푼을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깨가루 1스푼으로 마무리하고 그릇에 옮겨 담겠습니다. 재료의 정량은 더보기 란을 참고해주세요. 일반적으로 달래는 간장으로 무치거나 달래장을 만들어 먹지만 고추장으로 무쳐낸 달래 무침도 훌륭한 밥도둑이 됩니다. 입맛 없을 때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끝.